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처한테도 제가 뭐 이렇게 실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항상 불만이죠. 그리고 이제 우리 처도 이제 유방암 초기였었거든요. 1기 정도 됐던 건데 하건 나 병원도 다 데리고 다녔어요.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. 한 4년 정도 된 건가요? 만으로 3년 지난 건지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좀 부모 마음이 좀 깨진 게. 근데 그전까지는 거의 99% 데리고 다녔어요. 저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 맨날 집에서 골병들이 일 시키고 나가서 그냥 저희 아버님처럼 사는 게 싫어서. 그리고 이제 제 처가 또 이렇게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이제 애들이 삼남이잖아요. 그리고 저까지 이제 남자만 네 명이니까 잘 먹었습니다.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죠, 무조건. 10여 년 전부터는 웬만하면 이제 각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진 거죠. 자. 이봐요, 복숭아도 빨간 거 잘 따요, 저는. 파란 거 안 따는데 이렇게 그럼. 아무 말도 안 하고 받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. 내가 일꾼보다도 못해, 그래. 갑자기 이거 따다 말고 그 소리를 내셔. 가만히 있으라고.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받기만 해. 이래고. 사람아. 아이고 참 미치겠네. 감별을 또 해야 되잖아. 양념이 맛있어. 양념이 맛있는 게 아니라 손맛이 맛있는 거고요. 그래요. 그러고요. 네. 손맛이 맛있어요. 아니 그리고. 대보면 행복하겠다. 저 바둑가리켜서 저렇게 잘하니.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해, 여보. 그런 거는 우리 애들도 좀 미리 좀 애들도 뭔가 가르쳤으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. 별개는 이제 갑자기 자꾸 이래. 제가 좀 그래도 지금은 회복을 좀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만들기까지 누가 옆에서 하면서 다 하겠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했어요. 이거 그게 그냥 예, 그냥 안 했던 얘기가 아닌 거 없는데 그냥 혼자서 또, 하는 거 같처럼 얘기하는 거야. 내가 언제 했다랬어요. 의사 바꾼 것도요. 아우. 당신의 그 행동과 말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. 용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반문을 하잖아. 되래. 저한테 쉽게 말하면 뭐 관심도가 떨어지고 서로 안 좋은데 제가 돈까지 대줄 필요 있겠느냐.